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늦게나마 위쳐3 차세대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픽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어크 오디세이 정도 품지 저처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자,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고요. 자, 이번 업데이트는 30 시리즈 카드 말고 4090 이상을 타겟으로 한 업데이트로 보입니다. 하드웨어 사양이 매우 높게 요구됩니다. 자, 그리고 콘솔팔은 뭐 그렇게 뭐 물 효과를 보니까 그렇게 큰 업그레이드 그래픽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예,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한국어 지원 영상은 대박입니다. 자, 한글로 말을 해주니까 뭐 자막에 집중하지 않아도 상황을 금방금방 쉽게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차세대가 발매되자 메타크리틱 점수에서도 점수가 후합니다. 자, 총 12월 기준 총 12개 리뷰 중 평점 97점을 얻었습니다. 타이틀 기준은 PS5로 새롭게 출시될 차세대 에디션에 해당합니다. 전체 12개 리뷰 중 3개 매체가 100점 만점을 주었습니다. 최저점은 90점을 기록했습니다. 80점만 돼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게임이죠. 자, 게임 플레이를 일관적으로 극찬했고요. 비주얼을 포함한 각종 업그레이드 요소가 게임 자체의 완성도를 한 차원 더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PC, 엑스박스, 뭐 시리즈 뭐 등 PS5 등 다 차세대 지원합니다. 업그레이드. 자, 사양이 좀 높아야 되고요. 제 PC는 64기가 램을 지원해서 그렇게 렉은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게임이 물 흐르듯 부드럽게 되죠. 자, 1080Ti인데 이 정도면은 뭐 램빨이죠. 뭐 64기가 램. 왜 그래? 겁먹었나? 4.0 패치에 대해서 패치 내용을 설명하면요, 음성이 한국어를 풀더빙 영상을 추가해서 대박입니다. 자, 게럴트의 목소리가 굉장히 금방 누군지 알 것입니다. 자, 그리고 PC는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고요. PS5, 엑스박스 성능 모드에서 60프레임, 자, 레이트레이싱 모드에서는 3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 실사 드라마 이 콘텐츠가 들어갔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위쳐에서 영감받은 새로운 퀘스트와 아이템 및 외형을 추가했고요. 사진 모드가 있는데요. 사진 모드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지능도 지원인데요. GOG 계정을 사용해 다른 플랫폼에서도 진행 내역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자, 통합 모드인데요. 4K 텍스처, 모델링 등 유저 커뮤니티 모드를 게임에 적용했고요. 조작이 개선되었습니다. UI 커스터마이즈, 빠른 표시 시전, 대체 기본 카메라 등 보다 현대화된 게임 플레이를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차세대의 전용 버전인 위쳐3 와일드 컴플리트 에디션은 지금까지 나온 확장팩 2개와 16개의 모든 DLC가 포함되어 있고요. 자, 차세대 기존 콘솔 그리고 PC 안에서 그래픽과 퍼포먼스의 다수 개선, 로딩 시간 단축 등 기술적인 강화가 좋아졌습니다. 자, PC 버전은 DLSS의 AMD FSR에 대응하여 여러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최적화에 문제가 있다고 일부 유저들이 했습니다. 또한 PS4, 엑스박스1, 스위치 버전이 업데이트도 추후 공개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요소로서 넷플릭스 드라마 위쳐의 영감을 받은 아이템, 퀘스트 그리고 무려 한국어 풀 음성 더빙이 추가되었고요. 새로운 카메라 옵션, 표식, 퀵발동, 포토모드, 크로스 프로그레이션 기능, 맵이나 UI 조정, 커뮤니티 제작, MOD 모드의 구현 등 새로운 콘텐츠라 쾌적성 향상 요소도 넣었습니다. 자, PC 그리고 차세대 콘솔 전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레이트레이스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과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하는 하드웨어를 보유한 PC 플레이어는 레이트레이스드 리플렉션 그리고 레이트레이스드 섀도우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이 시각적 요소인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모드와 커뮤니티 모드에서 영감을 받은 콘텐츠를 추가했습니다. 자, 게럴트, 예니퍼, 트리스, 시리, 에레딘 등 다양한 캐릭터의 텍스처가 4K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제 컷신 이외의 상황에서도 게럴트를 비롯한 모든 주요 캐릭터의 고해상도 셀프 쉐도우 효과가 적용됩니다. 또한 머리카락이 갑옷을 관통하는 문제를 비롯해 기타 여러가지 요소가 갑옷을 관통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자, 또한 다음과 같이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새로운 날씨 유형 추가, 회색 하늘, 하늘 텍스처 업데이트, 초록 및 물 개선, 다양한 메시 개선, 자, 그리고 일부 시각 효과 개선, 글로벌 환경 조명 업데이트, AMD FIDLITY FX, 슈퍼 해상도 FSR 2.1 추가했습니다. 사진 모드가 들어갔고요. 자, 이제 게이머는 더 위쳐 3 세계의 멋진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컷신 도중 게임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옵션도 추가했고요. 플레이어의 캐릭터와 시점이 더 가까우면 전투와 이동에 더욱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체 카메라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 설정 옵션은 게임 플레이 항목이 탐험, 승마, 전투, 카메라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답니다. 레이트레이싱과 모드 추가로 그래픽이 강화되었고요. 회색 하늘이 추가되는 환경 그래픽도 개선되었고요. 기본 카메라 시점이 불편하면 옵션에서 거리를 조정하세요. 자, PC 한정인데요. PC 버전의 게임이 시각적 충실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울트라 플러스 그래픽 설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울트라 플러스 설정은 다음과 그래픽 설정에 영향을 줍니다. 백그라운드 캐릭터 수, 그리고 그림자 품질, 숲을 배치, 또 텍스처 품질, 나무와 숲의 가시거리, 지형 품질, 불 표현 품질, 상세 표현 레벨, DLSS3 지원이 추가되었고요. 단 호환되는 하드웨어에서만 사용했습니다. 자, PC 버전은 그래픽을 향상시키는 울트라 플러스 설정이 있답니다. 자, 그리고 차세대 콘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차세대 콘솔이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이 개선되었고요. 텍스처 향상 및 충실도와 그림자 품질, 렌더링, 거리, 군중 밀도 개선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레이트레이싱 모드는 레이트레이스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과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제공하며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초당 30프레임 목표의 동적 해상도로 구성됩니다. 자, 성능 모드는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초당 60프레임을 목표로 하며 동적 해상도로 구성되고요. 더욱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를 보장합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S 버전은 레이트레이싱 기능이 없고요. 품질 모드는 개선된 해상도와 더 나은 이미지 충실도를 초당 30프레임 목표로 구현하며, 성능 모드는 초당 60프레임을 목표로 게임을 구동해 시각적 품질보다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를 우선시합니다. PS5 듀얼센스 컨트롤러에 적용된 적응형 트리거와 AMD 피드백 활용을 적용했습니다. PS5용 활동 카드가 추가되었고요. 뭐 차세대 콘솔 버전 역시 전체적인 그래픽 품질이 개선되었고요. 엑스박스 시리즈S도 60프레임을 지원하고요. 레이트레이싱이 미지원이고 PS5 듀얼센스 기능이 요점입니다. 자, 게임 내 보상에 들어가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 GOG 계정을 연동하면 신규 아이템 비지마 왕성에 있는 예니퍼의 방의 위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다양한 정말 많이 업데이트 되었군요. 자, 이렇게 더 자세한 내용은 뭐 링크 패치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쳐3 차세대 무료 업데이트 발포 4.0 패치노트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패치를 레이트레이싱 지원을 C1080Ti 그래픽카드로 64GB 램으로 플레이하는 영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아. 마, 개선할 점이 몇 군데 보이긴 해도. 사람은 평생 배우는 법이죠. 위처는 아니야. 오래 살고 싶다면 말이지. 얘기는 나중에 하고, 말을 준비할 테니 그리핀의 머리를 들고 가게. 약관에서 만나세. 달려! 이리야. 가자. 그리 헤드 여단이라고 들어봤나? 너 같은 비인간들이 거기서 복무했지. 이리야. 그렇지, 달려! 우린 할 일이 많네. 상당히 많지. 이게 대체 뭔가? 호밀입니다요. 내가 장님이나 머저리같이 보여? 이건 썩었잖아. 몰랐습니다. 내 호의를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군법 제2조 3항, 결함 있는 물건을 전달할 시 태형 15대에 처한다. 집행하도록! 안 돼요! 안 돼! 아, 제발! 뭐야? 사람 좋은 척하는 건 이제 끝인가? 연기가 아니었어. 내 호의를 깔보고 침을 뱉은 건 바로 저자들이네. 당신이 저들이 사랑하던 사람들을 죽였잖아.
장의로운 착은 너라면 안 그랬을 것 같나? 난 그 입장에 서지 않았겠지. 여기 온 이유나 말해. 네가 말한 의뢰는 완료했어. 이제 네 차례야. 예니퍼는 어디로 갔어? 이지마. 말 타고 고작 하루 거리라. 그리 코앞이면 그냥 말해줄 만도 하지 않았나? 그래. 그랬다면 그리피는 아직 살아있었겠지. 나도 얻는 게 있어야지. 잠깐! 거래는 아직 안 끝났다. 돈을 받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떠들고 다니기라도 하면 곤란하지 않나? 야만인데. 입대보려고 독부인. 아. 북부 여인. 이놈이 여기 왜 있지? 세 달에 한 번. 설명 좀 해봐. 한다는 게 사실인가? 에이리아! 천천히. 가자. 오. 내가 다시는 뭔가 빌려주나 봐라. 열쇠를 잃어버렸소? 아니, 열쇠가 아니라 내 프라이팬. 전투가 인기 전날 밤까지 이 오두막은 항상 텅 비어 있었어. 그런데 어떤 남자가 오더니 자기 집인 것처럼 들어가더라고. 난 창문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놈이 날 본 거야.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거든. 혹시 모르니 프라이팬을 꽉 움켜쥐고 있었는데 의외로 공손하게 묻더군. 할머님, 혹시 자작나무 껍질이나 라일락 열매 있으십니까? 아니면 석탄이라도? 난 없다고 했지. 이런 멍청한 일로 이웃을 귀찮게 하는 게 말이나 돼? 근데 그놈은 듣지를 않더라고. 까치가 동전을 보듯이 내 프라이팬을 쳐다보기만 했어. 그걸 빌려주세요, 할머님. 아침에 돌려드릴게요.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대체 한밤중에 뭘 굽겠다는 거야. 내가 마음이 여려서 빌려주긴 했지만. 흥미롭군.
그러고 어떻게 됐소? 동이 트기 전에 다른 놈이 오두막에 왔어. 근데 아침이 되자 먼저 온 놈만 떠났지. 문을 잠그고 말에 올라타더라고. 내가 본 건 그게 다야. 내 프라이팬은 다 탔어. 비싼 것도 아니지만 다른 프라이팬이 없어. 날 도와주겠니, 애야? 이 늙은 과부에게 프라이팬을 가져다 주렴. 나 혼자서는 저 문을 부술 수가 없어. 솔직히 들어가는 것도 무섭단다. 악취가 풍겨오는 걸 보니 뒤늦게 온 놈이 이 안에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프라이팬을 찾아달라는 의뢰는 처음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소. 혹시 모르니 여기서 기다리시오. 시체, 악취의 눈물, 깨진 외눈안경, 흥미롭군. 무슨 일이니, 얘야? 아무것도 아니오. 그 귀중한 프라이팬이로군. 깔끔하게 긁어냈어. 의문의 남자는 프라이팬에 검댕이 필요했던 모양이군. 잉크로 만들어서 편지를 쓰려 했어. 혼자 말 좀 했더니 다들 내가 미쳐가는 줄 알아. 문서야, 거의 다 버렸지만 몇 장은 아직 읽을 수 있겠어. 프라이팬은 찾았니? 목을 보니 교살당했군. 군인에게나 있을 법한 오래된 상처도 있어. 프라이팬은 찾았니? 여기, 프라이팬. 내 거라고? 내 건 검게 그을려 있었어. 근데 이건 내 얼굴이 비칠 정도잖아. 오래된 것 같긴 하지만. 그 친구는 검댕이 필요했소. 그걸 긁어내서 잉크를 만들었지. 급하게 편지를 쓸 일이 있었나보. 다른 문서들은 급히 태워버렸더군. 그럼 뒤늦게 온 그 사람은? 죽었소. 사람들을 모아 마을 밖에 묻어야 되오. 시체 포식자가 파낼 수 있으니 깊게 파묻어야 하오. 하나 더 말해주자면 닐프가드군에게는 비밀로 하시오. 잠깐만. 그래도 감사의 표시는 해야지. 자, 여비의 보태려 문화. 오늘 저녁엔 송어나 강꼬치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겠네.
지켜보고 있다, 북부인.